일기 노후 신도시 정비 계획에 해운대구는 당연히 포함되겠죠. 그러면 함양동이나 다대, 만덕, 대단지 택지 개발 경우 포함될 수 있을까요? 이에 주민들은 사업을 위해서 특례법에 준하는 수준까지 용적률을 요구하고 있죠. 지금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소외되는 국공유지 마저도 매입하는 것은 사업 주체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데 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나 우상양리에 대해 예정부 건의 또는 좀 더 개선해 볼 의지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수명 연장을 몇 년을 할 예정이고 지금 현재 해외는 수명 연장을 몇 년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수명 연장은 중대한 사항에서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 수명 연장에 대한 절차에서 시민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그러니까 방폐장이 없으니 추가로 설치하는 저장시설이 영구 저장시설로 변경되는 것이 아닌지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방폐장 건립하는데 소요기간은 몇 년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오전 8시에 이미 대기패권입니다. 아픈 아이를 안고 새벽부터 소아과에 줄을 서고 있는 애타는 부모들의 모습입니다. 지역별 의료전달 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 멀리 가지 않고 우리 아이들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우선순위에서 최우선으로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프면 맞벌이 부부는요, 두 중에 한 명은 반차를 내고 병원에 가야 됩니다. 1시간, 2시간 줄을 섰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이 참담의 현실에 우리 부모들이 느끼는 감정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돌연 2022년 2월 1일자 국제신문 기사를 보니까 최대한 공공성을 높이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입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초 상업개발을 언급했다가 다시 2022년도에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했는데 그 토지 이용 계획도를 보니 결코 공공성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본원이 볼 때 조금 애매하고 부석진 자투리 땅에 공원 용지라고 선정됐다고 느껴지십니까? 부산시는 아이들의 학습권도 보장해주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역 대투자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학교 용지 확보와 함께 공공성 확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원래 실시 설계 계획과는 달리 21차례나 도시 이용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 변경을 하는 가운데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동부산 중심의 관광전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원형지 보존지역이라는 것은 대통령이 와도 안 된다고 민원을 할 때 제기할 때 말을 했는데 그걸 옮겨버렸어요. 주변 상가가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면 용도 변경이나 아니면 철저한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공정 늦어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그 소아주 부실 시공해서 그게 뽑아갖고 다시 한 대 짓는 거. 그리고 TN 지수 제거율이 82%도 아직 지금 도달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준공은 언제쯤 되겠습니까? 왜 이리 저 은폐수 병합 처리 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까? 당초 또 금액은 263억에다가 은폐수 병합 처리하면서 한 414억 정도 이렇게 된 거지. 지수 제거율이 82%도가 도달해서 우리 그 소화조가 다 만들어지면 투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그 이후에 대해서 항산 이온이 나왔다. 그리고 방류수를 써야 되는데 그걸 쓰지 말고 수돗물을 쓰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부산의 정수 처리 시설이 네 개소라고 알고 있는데 하루 평균 수돗물 생산량은 어느 정도이고 또 낙동강 의존도는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이처럼 부산시 수돗물 공급량을 대부분을 차지하는 낙동강 은수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위험성이 알려지면서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권이나 타 시도의 은수 수질과 비교하면 수질이 어떻습니까? 지난해 8월 녹조가 매우 심할 때 그 시장님이나 환경부 장관께서도 우리 지수장에 다녀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후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까? 부산관광구황진흥 부산관광을 예상서는 부산관광의 근본 문제를 먼저 진단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부산관광의 가장 근본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관광 상품도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또 다시 또 재방문을 할 수 있는 관광 수용 태세도 어떤 국제 글로벌 수준에 좀 받쳐줘야 하는데
관광 인프라나 관광 콘텐츠나 상품이 빈약한데 이 홍보에 막 홍보 마케팅에만 집중한다고요. 한번 부산에 오면 다시 안 올걸요. 이게 그 왜 이리 그 기본 인프라나 안 갖추고 홍보 마케팅에만 집착을 하는지 왜 그래요? 국비 482억이고 우리 지방비가 우리가 500억 더 보태갖고 900억 정도 되죠. 우리가 돈을 더 드리는데 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시에 따릅니까? 부산관광이 살 길입니다.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